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바로 우리 곤충 하모니 사육장 겸 창고 바로 농장에 왔습니다. 자, 우리 고나랑 같이 왔어요. 고나야, 아바 손. 옳지, 반대손. 옳지, 반대손. 자, 여기에 오는 이유는요, 자, 제가 사실 예전에 바로 여기에서 맨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여기에서 촬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해가지고 제가 이쪽에다가 바로 이쪽에다가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싹 정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브루 스튜디오를 바로 꾸미려고 합니다. 자,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처음 시작한 장소에서 끝까지 촬영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제가 국내에서 채집을 아직 못 해본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바래왔던 것이 바로 해외 채집입니다. 뭐 필리핀, 호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아마존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채집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코코넛 크랩, 도마뱀, 뭐 닭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물들을 채집하고 먹고 그러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그런 것을 직접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해외 채집을 슉슉슉슉 갖다 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계획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줄임말로 여의스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약간 무모한 도전 같은 그런 컨텐츠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에 주최한 것은 뭐냐면 길리슈트를 입고 사슴벌레의 유충을 채집하는 건데, 투표를 한 결과 무려 75% 결과로 길리슈트 승리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지금 주문을 한 상태고, 그런 콘텐츠를 이제 슬슬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는 32만명 구독자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요즘에 좀 열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떤 콘텐츠를 하고 목표가 어떤 건지 제가 하나하나 차츰차츰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 여태까지 무소속으로 했고, 촬영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혼자 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소속감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소속사에 문의를 넣어놓은 상태고, 제가 만약에 소속이 되고 하면 편집이나 촬영에 대한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가지고 여태까지 저를 지켜봐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브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볼게요. 안녕. 안 와? 혼나? 누가 혼자 다니래? 빨리 와. 아따 진짜. 야, 아빠 걱정하잖아. 알았어, 가자.